26살. 예. PC랑 아주 가깝게 흉내를 잘 내는 네. 누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을 이만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미운 6살. 아쉽지만 아쉽네요. 이분의 정체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미운 6살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자, 이제 미운 6살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아, 이분은 바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비다스의 손 귀로를 부른 32년차 가수 박선주 씨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주입니다. 예예예. 예, 예. 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항의할 기세이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아, 유영석 씨 지금 예. 6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굉장히 심기가 근데 아쉬운데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성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분 노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계속해서 끝이 없을 것 같아. 한계가 없는 그런 천재성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저 집에 갈 때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고 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복면가왕을 통해서 나도 좀 노래 잘하는 가수다 이런 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지만 네, 노래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노래를 해야겠다 생각이 예.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잘 불러.